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제 저번에 바로 이 사진에 보이는 익트리옵스를 제가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세팅을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거의 코딱지만한 우리 유생이 태어났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영상으로는 세네 마리가 있었는데 자, 몇 마리 했는지 한번 보시고요. 얼마큼 성장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 안에 트리옵스가 있는데요. 자, 어디 있을까요? 되게 희끄무리한데 지금 저기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컸죠? 이제 육안으로 어느 정도 보이는데요. 자, 꼬리도 있고요. 머리 방패 모양도 있고 자, 눈도 보입니다. 자, 굉장히 신기한데 근데 진짜 아쉽게도 이 친구가 지금 딱 한 마리가 부화했습니다. 와, 항상 이러네요. 제가 트리옵스에 대한 약간 징크스가 있는가. 한두 마리가 있는데 번식을 꼭 못해요, 이렇게. 자, 한 마리가 있지만 자, 먹이를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먹이 있는 쪽으로 오더라고요. 배고픈 것 같아요. 자, 자, 트리옵스야, 일로와. 자, 오, 많이 넣었다, 많이 넣었다. 자, 아마 일로 모일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진짜 귀여워요, 얘가. 자, 하는 행동을 보면은 뭔가 다리가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고 있죠. 이 친구가 지금 먹이를 찾아서 먹이를 약간 거른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생긴 게 진짜 비행물체 같기도 하고 진짜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런 게 우리나라에 공룡시대에 살았던 친구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자체가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가 지금 머지않아 한 1주에서 2주일만 있으면 성체가 될 것 같은데 아, 두 마리가 있어야 번식을 하는데 겨우 한 마리라니. 자, 그래도 한 마리라도 부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린다는 자체만으로도 기쁩니다. 네, 자기 합리화 오졌죠. 자, 오, 꼬리도 이렇게 생겼고요. 자, 움직이는 게 굉장히 활발한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먹이 먹는 모습밖에 못 보여드리겠네요. 다음에 만약에 두 마리가 또 도전해서 된다면 모르겠지만 우선 트리옵스 부화 성공했고 사육도 성공했습니다. 자, 번식을 성공 못해서 굉장히 아쉽지만 그러면 다음에는 좋은 일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트리옵스를 여기서 제가 최대한 오래 사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